오늘 영광 1위. 네. 자, 1위는 소비 씨. 음악 방송 1위. 여자 솔로 가수 부문에 여자 솔로 가수상 수상. 상 탔어요. 베스트 퍼포먼스상. 베스트 퍼포먼스상까지 상을 휩쓰는 전소미님. 물론 어머 어떻게? 초반에는 귀여운 해프닝도 있었지만요. 조금 머리가 떨어졌어요. 맞아. 어떡해. 전소미님의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1위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와. 나 너 좋아하냐? 나 저거 기억나. 특유의 매력으로 연습생 때부터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전소미님은 이제는 어엿한 솔로 가수로 입지를 굳혔죠. 네. 그녀의 무대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애정을 쏟기 때문일 텐데요. 카메라에 비치는 디테일부터 나는 딱 너무 중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안무면 안무. 폭발음 커서 노래가 잘 안 들리는 게 내가 이펙트를 전체적으로 좀 사소한 음악 효과까지 완벽한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전소미님. 눈빛이 진짜 다르시다. 저 이제 뮤비 편집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폭발이 터지고 뭐 이런 편집도. 네, 폭발음까지. 다 신경을 쓰는 거죠. 어제 피팅을 18벌이나 했는데도. 야, 의상 피팅까지. 18벌이네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의상 역시 한땀한땀 소미님의 영혼을 불어넣었다고요? 의상이 근데 다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스케줄을 해도 끝나지 않는 무대 의상 피팅. 전소미님 하면 프로듀싱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쵸. 심지어 작사, 작곡에도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전부. 한국에도 다 했지, 다 했지. 특히 작사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법은 바로 이 다이어리입니다. 아, 다이어리 써놓는구나. 보이시나요? 가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면 이 다이어리를 다시 보면서 이것이 바로 창작의 고통이랄까? 어머. 수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하네요. 싱크탱크네. 와. 전소미님의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1위는요? Artist? 듣기 좋네. 아티스트였습니다. 와.